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노스헤드라고 하는 바닷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군 박물관의 모습도 보여드리겠어요. 멋진 풍광이 아름다운 노스헤드랍니다. 아들이 도서관에서 좋은 그림을 잘 그리고 있답니다. 해가 잘 드는 도서관 자리예요. 이것이 아들이 정말 좋아하는 도서관 자리지요. 예쁜 요정의 모습을 그렸답니다. 요정이 예쁜 치장을 하면서 보고 있네요. 이곳에서는 오클랜드 헤리테이지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성대하게 열렸어요. 그래서 해군 박물관에 전시가 있다고 해서 노스헤드 바닷가와 같이 구경을 갔답니다. 높은 곳에 있어서 굉장히 풍광이 멋있지요. 풍경이 절경이었답니다. 바닷가의 윤술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요. 갈매기들이 펄럭펄럭 날고 있네요. 저 멀리 외딴 섬이 우리를 손짓하고 있답니다. 바닷가의 나무들이 장병처럼 저희를 지켜보고 있답니다. 바다가 좀 거세어서 넓은 너울을 만들고 있어요. 바람에 따라서 흩날리는 풀빛조차도 참 즐거운 전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터널을 뚫었다고 합니다. 터널을 뚫은 사람들을 다 모두 기억해서 기념관을 세워놓았더라고요. 이렇게 군 진지가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무기들과 포대들이 보이시지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장병들의 모습이 잘 볼 수 있었어요. 노스헤드라는 모습이 보이시지요. 이곳은 마오리가 공통어라 위에 마오리어로 써 있었습니다. 마운 가우 이카 이카 나온 가오리카라는 것은 마오리어로 노스헤드의 이름이에요. 해군 박물관을 가는 파도가 보이십니다. 해군 박물관의 깃발도 펄럭펄럭 하고 있어요. 이날이 조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날씨가 그랬지만 저 멀리에서 바닷가가 선명히 보이고 있어요. 해군 박물관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답니다. 이것은 섬나라기 때문에 해군을 정말 중요시하지요. 커피 한 잔을 마셨답니다. 이곳은 어디 곳을 가더라도 커피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100년이 넘게 된 오래된 헤리테이지 같은 집들이 많은 옛날 동네랍니다. 2층 집은 정말 더 소중한 집이라고 생각하지요. 가는데 사루비아 같은 꽃이 있어서 한참이 눈이 머물렀어요. 한국의 사루비아 꽃이
연상되는 꽃이었어요. 보라색 물감이 금방이라도 툭 터질 듯 했어요. 해군 박물관이라는 팻말이 보이시지요?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밝았어요. 해군을 기리기 위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답니다. 자수 작품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한땀 한땀 자수로 놓았다고 합니다. 해군들을 기리기 위한 자수 작품이 너무나 좋게 전시되어 있어요. 해군들의 얼굴이 늠름해 보이시지요? 역사에 대한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있답니다. 해군의 포와 진지로 이루어진 놀이터네요. 항해를 하는 돛도 보입니다. 아이들이 이곳에 놀면서 해군이 되는 꿈을 꾸겠지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한 잔의 점을 찍었답니다. 아들이 먹는 초콜릿에 마시멜로우를 두 개 주셨네요. 마시멜로우가 굉장히 달콤해 보입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머시멜로예요. 창가에서 바다를 잠시 바라봤답니다.